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4월 출시 신제품 소식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출시 신제품 소식을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A620 보드 출시되는 거 아시나요? 요건 모르신 분좀 있을까요? 물론 커뮤니티 맨날 들어가시면은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셨겠지만 제가 아마 3월 초 부터 이거 곧이면 출시될 거다. 한 4월 정도면 출시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 업계 관계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는 이제 A620 보드의 외형이나 가격이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RTX 4070이 출시가 됩니다. 요거 뭐 749다 이러면서 뭐 가성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는데, 제가 업계 관계자한테 들었는 가격이나 아니면 성능 예측을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고요. 엠바고 어기진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7800X 3D, 요거 일주일 뒤면 출시되죠. 요 제품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요세 제품 때문에 존버 타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요세 제품을 합해서 밑에 거딱 넣고 한번 더 짜면은 200 정도의 괜찮은 게이밍 PC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존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에서도 정말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 영상을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A620 보드는 제일 저렴한 제품은 85달러 정도의 가격 형성할 것을 예상합니다.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알고 있으니 실제로는 국내에 출시되면 한 12만 정도 하겠죠. 뭐1300 곱하기하고 1.1 곱하기하면 그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요 제품은 좀 스펙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스펙이 좀 괜찮은 제품들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17에서 20만 정도에 출시될 것을 봅니다. 그럼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 자, 그거 한번 포시포시님이 공개한 보드 디자인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아수스는 이미 소비자 가격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한 상황인데, 아 이거 좀 비싸요. 유로가 지금 1유로에 14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169, 149면은 사실 20만원대가 넘는다고 보고, 밑에 프라임 A가 139로 20만원 아싸싸게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면 아 이거 좀 팔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B650 프라임 A가 지금 22만 정도 하고 있고, 그, 에즈락이 얼마 전에 좀 저렴한 제품 하나 내놨습니다. 방열판 나름 큼직하고, 400A급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보드를 20만 원 살짝 넘는 가격에 내놨어요. 20만 8천 원. 괜찮죠, 생각보다. 뭐,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긴 하나, 그래도 뭐, M.2 슬롯, 쓸 만큼 있고, 두 개. 여기 사타, 네개 갖고 있고, 전면 C타입 있고, 어차피 이 정도 급 쓰시는 분이 뭐 풀뱅으로 달릴 잘 없으니까 램슬롯 두 개면 충분하고, 방열판 큰게 달렸으니 이 정도 급만 되면 사실 7800X 3D 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위에 급 솔직히 7900X 3D 써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750X를 뭐 오버에 쓴다 이런 급이 아닌 이상 웬만한 CPU 커버되는 수준인데, 이거를 이 가격에 내놨어. 제가 최근에 에즈락 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가격 괜찮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큰 이슈가 없으면 이거를 월간 견적에 넣을 예정인데, 620을 저 가격에 책정하면은 국내 가격은 다르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수스 보드 내어 봤을 때 제품은 쓸만해 보이는데 진짜 저 가격에 팔기 어려 보이거든요. 이게 살짝 봤을 때 우리가 초크 개수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 여덟 개, 여기에 2페이지가 있는 거, 총 10페이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7 플러스 2 플러스 1이거나 8 플러스 1 플러스 1이거나 뭐 대충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뭐 어떤 혜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여기 코어에 들어가는 페이지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방금 전에 받는 그 에즈락 제품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살짝 떨어지는 수준일 겁니다. 그걸로 계산했을 때, 물론 얘도 M.2 슬롯 2개 있고 램 슬롯 4개야. 4개고 뭐 요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스펙은 서로 비슷할까 봅니다. 그리고 하위 칩셋 썼죠. 근데 이게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안 팔릴 것 같아요. 국내 가격이 진짜 다르길 바라며 아수스 보드 넘어가고, MSI 보드 봤을 때는 MSI 보드 요게 제일 아마 85달러 나오는 저가형 그 제품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좀 많이 헐빈해요. 뭐 없어 보이긴 해. 이 터프 보드 이거 보면은 방열판도 아예 없고 페이지 숫자도 좀더 적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스펙이 아니라 엔체널 모스펫 썼는 게 눈에 보이고, 엔더트도 하나밖에 없고 뭐 그렇습니다. 확장성이 확실히 떨어져 보이죠. 근데 뭐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사용차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7600에
그냥 기본 쿨러 꽂고 쓴다. 뭐 그런 느낌일 때는 이보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보드에 타워형 공랭 쓰면 아무래도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전원부에 바람이 제대로 식혀지지 않아서 좀 높은 등급의 CPU 쓰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논엑스 시리즈 기본 쿨러 꽂고 쓸 때는 이보드도 사용해 보이네요.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싸긴 한데. 이거는 기빠보드인데 10만원 중후반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잘 나오면 10만원 중반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얘는 방열판 달려있고 페이지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붙어있네요.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2개 총 10인데 코어 할당은 뭐한 8이나 7쯤 되겠죠. 뭐 그쯤 될 거로 보이는데 M.2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M.2 방열판이 있고 램 슬롯 4개, C타입 있고, 스펙이 괜찮습니다. 사실 A보드라는 거 감안하고 봤을 때는 스펙이 괜찮아 보이네요. 예전 B550보드랑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원 중반 가격대를 사실 형성한다 하면 칭찬해주긴 어렵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웬만한 CPU는 커버가 돼 보이네요. 그 밑에 에즈락 건데, 에즈락 거 제일 싼 보드, 얘도 왠지 100달러 안될게 나올 것 같은데, 99나 뭐89 정도로. 근데 얘는 뭐 듬성듬성 빠진 게 많아요. 뭐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급부터가 사실 쓸만할 텐데요. 얘는 뭐 100달러 넘겠죠. 이 정도 급만 돼도 7800C3도 사용이 가능해 보이긴 해요. 이 정도만 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즈락에 여러분이 많은 기대를 하는 건 이거 프로 RS인데요. 이 프로 RS 보드는 아주 훤칠하게 나왔습니다. 상단 방열판도 있고 측면 방열판도 있고 IO 실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상태에서 M.2 슬롯은 3개에 여기에다가 와이파이 모듈 따로 지원을 해주고요. 물론 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꽂을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슬롯을 따로 지원해줘요. 전면 C타입에 쿨러 핀 5개로 보이고요. 이거 뭐 옵션이 진짜 어지간한 650보다 쩜쩜 먹을 수준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예상한 게 이게 B650 제일 싼게 21만원이니까 얘는 20만원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치면 저는 이거 20만 예상합니다. 저거랑 뭐 거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스펙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를 뭐 10만 원 중반까지 기대하시는 분 있던데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 10만 원 중반에 나오면은 이거 월급 견제에 들어가서 영원히 빠지지 않을 보드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격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제 예상은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만약에 에즈락이 진짜 착하게 내놓는다 치면은 한 17만 원, 16만 원.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스펙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A660 봤을 때 말이 A660이지 최하급 보드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B650 보드 쩜쩜 먹을 정도 스펙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만 돼도 7800SD를 싸게 쓸수 있을 거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4월까지 존버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쓸만한 보드는 대충 이 가격쯤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넘어갑니다. 진짜 싸게 나와야 쓸만한 보드 15 정도에 나오는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경우 10만원 후반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제품은요. 그 다음에 RTX 4070 소식 알려드릴게요. RTX 4070 비디오 카드제에서 뉴스가 올라왔는데 뭐 이거 소문은 어땠어요? 749달러가 고작 4070Ti랑 50달러밖에 차이 안 난다. 가성비 너무 없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4070은 4070Ti보다 200달러 저렴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쑤셔서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599달러 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행사 발표 때 내용이 나왔다. 엠바고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어긴 적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하여튼간에 그래서 599달러인데 자 그러면 1300을 곱하고 곱하기 1.1이라면 얼마쯤 나옵니까? 80만 중반 정도 나와요. 그럼 80만 중반은 메리트 있는 가격인가? 지금 여러분 4070Ti 할인하지 않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약 110만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좀 괜찮은 제품 120만 정도요. 그래서 대충 110이라 잡고 요것도 아마 거의 제일 싼 제품 기준이겠죠. 85라고 치면은 25만 쌉니다. 25만 정도. 성능은 3080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3080 정도에 25만이라 성능 차이는 그러면은 4070Ti를 한20% 정도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 20%에 25만 원. 20%에 25만 원. 비용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덜 내려갔다고 계산을 해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나름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성비는 4070Ti랑 비슷할지언정 일단 100만 원 넘어가는 글카 사기에 부담스럽다고 느낀 유저가 엄청 많을 텐데 얘는 일단 100만 원 하지 않는 가격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 3070 가격 생각했을 때는 좀 다소 오른 건 맞사오나,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4080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나름 메리트 있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저렴한 제품은 저보다도 조금 더쌀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레퍼 제일 싼 것들은 사실 저기에 나오는 그 공시 가격보다도 한 40, 50달러 싸기도 하거든요. 있잖아요, 왜그 벤투스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진짜 80만 원 정도에도 살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렇게 예상했을 때이4070 기다릴 만한 값어치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존버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예상을 하고요. 제발 좀 착한 가격에, 그리고 환율이 좀더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대충 대부분 다 성능을 코어가 이렇게 많이 까져도 기본 클럭이 있고, 그리고 앞에 제품이 보여줬는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이게 3080급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뭐 4070Ti급의 코어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클럭은 꽤 많이 높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 7800SD 소식입니다. 7800SD는 출시일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출시일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는 출시일 정해져 있죠. 언제입니까? 딱 일주일 뒤입니다. 4월 6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테스트 제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 7800X3D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7900X3D나 뭐 7950X3D랑 게임 성차가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CCD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버그도 훨씬 적겠죠. 예, 그래서 게이밍 유저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가격은 뭐 많이 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5800SD 처음 출시했을 때 가격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제품 나오면은 경쟁 제품은 i7쯤 될거 아니에요. i7이 뭐 작업 성능이야 좋겠지만 게임 성능이 여기 살짝 앞서면서 그거랑 비슷한 가격대 형성하지 않을까. 아, 이거 총 구매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CPU 가격은 그거보다 비쌀 것 같아. 왜냐면 13700 나온 지좀 돼가지고 가격 많이 안정화됐거든요. 거의 뭐 처음에 출시했던 가격보다 8만원, 10만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출시하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하겠지.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보드가는 얘가 쌀 거고, 쿨러가랑. 근데 CPU 가격은 인텔계 i7 좀더쌀 테니까 총 구매 가격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 제품 나오면은 국내 인기 게임 위주에서는 정말 잘 들어갔거든요. i7 쩜쩜 먹을 정도 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i7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7950X3D랑 비슷하다고 친다면요. 이것도 존버할 만한 거죠. 실제로는 뭐 뚜껑이 열려봐야 얼마나 좋은지, 혹은 뭐 지금 i7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수 있겠지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네요. 요거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A320 그리고 4070이 나오면 약 200만 원 정도에, 그러니까 251에 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13600K나 13700K에 4070 Ti 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하면 2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조합을 하면은 200만 원 정도에 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처지진 않는, 그 QHD 어느 정도 상업으로 게임할 수 있고 FHD는 완전 프로그램 빵빵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 PC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디아블로 기준으로 보면은 QHD든 4K든 가능해 보일 정도로 디아블로는 최적화 잘돼 있으니까 하여튼 괜찮은 게이밍 PC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디아 말고 딴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4K 할 만한 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쭉 존버해왔을 텐데, 그러면 성준님, 얘네들 처음 출시하면 조금 비쌀 거잖아요. 좀 기다리면 좀더 내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존버를 좀더 길게 하는 거 어떤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용산에 들려오는 소식, 메모리 가격이 조만간 조금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DDR5 기준으로. 안 좋은 소식이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거의 메모리 가격이 내리꽂힌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D4든 D3든 꽂힌 적이 있는데, 꽂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팍 올랐어요. 혹시 이게 여러분도 아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 4816기가 처음 나올 때 16만원, 막 17만원 했어요. 물건 없을 때 23만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내리꽂힌 겁니다. 쭉 맞죠? 3분 1까지 내리꽂혔어요. 이게 내 주식이면 완전, 와, 손실률 50입니다. 근데
아, 여기서 뭐더 크게 내릴 것이다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그거 좀 어려울걸요? 크게 내리긴 좀 힘들어 보이고,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렸다가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하는데? 사실 뭐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수 있는 거죠. 옛날에 DTR3도 그랬고 DTR4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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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치킨 게임이 끝나는 순간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슬슬 다가오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내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SSD 가격도 상당히 내리꽂힌 상태라서 살만한 가격이거든요. 특히 지금 가성비 제일 좋아 보이는 PN9A1 기준으로 봤을 때 1테라 얘도 뭐 지금 15만 원 하던 게 8만 5천 원까지 내리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PC 사기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보드나 CPU나 이제 막 나왔으니까 가격 안 돼서 조금 비싼 가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몇만 원 정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SSD랑 램이 그때도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준다는 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상 엔비디아 글카 나오는 거 보면은 출시 때 비교해서 많이 안 내려요. 많이 안 내립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여러분이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4070 Ti 눌러보세요. 뭐 트라이 프로즈 한번 봅시다. 인기 순위 1위네. 뭐 처음 출시했을 때 여기랑 보면은 그래도 10만원쯤 내렸는데요. 맞긴 한데 10만원쯤 내렸는데 10만원이 큰 비율은 아니죠. 8%? 8%쯤 되죠. 120만원짜리니까. 맞잖아요. 8% 정도 되죠. 뭐 갤럭시 거안 볼까요? 갤럭시 거는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의 똑같은 가격 유지하고 있고 EMTEC 건 EMTEC 거는 8만원밖에 안 냈으니까 그 수치도 안 되죠. 뭐한 7%, 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팍팍 떨지 않습니다. 뭐몇 개월 지난다고 해봤자 몇 프로, 10% 이상 잘안 내려요. 그래서 일부 부품이 그 정도 내리고 일부 부품은 오르고 이러면은 결국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으니 전부를 너무 길게 타는 거는 그리 권장할 만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에 만약에 5만원, 10만원 싸게 샀다고 해봤자 몇 개월 더 기다려서 그러면은 한달 기준으로 해봤자 뭐 25,000원, 5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일찍 사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회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존버 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4월 달에 존버를 해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디아블로가 3가 나왔을 때 제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가 엄청 호황이라 가지고 부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디아포가 6월 달에 나오죠. 그래서 존버 어설프게 타면은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디아3 나왔을 때는 한두 달까지 가까이 제가 이제 스케줄이 꽉 밀려가지고 계속 조립만 해야 될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부품 가격이 오른 거예요. 왜? 용산에 일순간 부품이 부족해지니까. 디아4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6월 달, 7월 달 존버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4월 안쪽에 사시는 게, 그 지나서 6월, 7월에 사시는 거랑 가격 차이는 별로 안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 제품들이 아까 문제 얘기했던 4070, 그리고 7800 3D, A620, 이 제품이 딱 출시가 끝나고 난 뒤에 출시 특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특가 못 주더라도 일반 그좀 높지 않은 가격에 파는 거 주시면은 사실 좀 괜찮은 PC를 장만해서 꽤나 오래 쓸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그러니 물론 뭐내 말이 100% 맞진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존버를 해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월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잡설 그만 길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지금 표 만드는 영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 손에 곧 4070이 들어올 것이고 이미 7800 3D는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리뷰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찍어서 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영상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